3대의식과 교신하는 방법, 3대의식과 교신하는 법,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지난번에 그 배운 내용, 잠재의식과 일반의식의 차이점, 잠재의식의 특징, 이것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복습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번에 배운 것을 잠시 복습을 하겠습니다. 교재 14페이지에 보면 그림이 있습니다. 잠재의식의 기능이라고 해서 그걸 공부한 일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문제는 잠재의식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를 해야 최면을 배워서 나중에 쓸 적에 그것도 쓸 수가 있고, 또 왜 이렇게 되는지, 왜 이렇게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되는지 하는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잘 공부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빙산에 비교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그 일반의식과 잠재의식을, 이게 이제 빙산을 보면은 바다 위에 떠 있을 적에 약 10%는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90%는 바닷물 속에 잠겨 있죠. 이것이나 이제 같습니다. 대개 일반의식도, 우리 의식도, 일반의식은 우리 의식 전체의 약 10%가 되고 나머지 90%는 잠재의식이라고 해서 우리 속에 잠재의식이라고 해서 이제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의식도 잠재의식도 사실은 다 나의 의식입니다. 의식이라고 하면은 뭐 생각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도 있고, 좀 크게 얘기하면 납니다. 나. 그래서 근데 난데 어떻게 일반의식과 잠재의식으로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일반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통 때 나의 의지로 할 수 있는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모든 그 부분을 일반의식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10%, 내가 하는 행동 전체의 10%가 일반의식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는 뜻이고요. 나머지 90%는 잠재의식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움직이고 지배되고 있습니다. 자동적이죠. 요건 마치 내장, 우리 오장육부가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과 같이, 이건 우리 잠재의식에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내 마음대로, 쉽게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일반의식,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부분을 잠재의식을 했는데, 잠재의식이 그러면 우리 몸은 90%만 마음대로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전체를 다 움직이는 게 잠재의식입니다. 그 중에서 10%는 일반의식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일반의식이 작용하지 못하는 나머지 90은 잠재의식이 완전히 이제 지배를 하게 되는 거죠. 잠재의식. 우리가 잠재의식이란 말을 씁니다. 보통 사회에서는 무의식이란 말도 많이 쓴다고 그랬습니다. 무의식이란 말을 써서, 아이고, 나 무의식적으로 그랬네, 그러는데, 그런 말을 쓰지만, 우리 최면 의학에서는 무의식이란 말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말 그대로 하면, 의식이 없다,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무의식이라는 말을 우리가 안 쓰고, 잠재의식이란 말을 씁니다. 이렇게, 잠재의식은, 일반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의 의식으로 생각해서 움직이거나 또 말하는 거죠. 내 몸은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일반 의식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손발을 움직이고 있고 흙판에 이렇게 글씨를 쓰는 것도 우리 의식, 내 생각이 일반 의식에서 하는 명령에 따라서 손발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 전체를 따져보면, 내가 손발을 움직이고 말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이것이
우리 몸 전체의 10%밖에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 오장육부, 소장, 대장, 심장 이런 것들은 다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내 몸 어디에선가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잠재의식입니다. 자, 이렇게 일반의식과 잠재의식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일반의식이면 쉽게 보면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인데, 그러면 내가 명령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은 이게 뭐냐, 잠재의식은 뭐냐, 이것도 나죠. 뭐 나이지만 나의 생각, 일반적으로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10%밖에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내 몸이지만, 이게 굉장히 그래서 최면이 중요한 겁니다. 나머지 90%,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없는 내 몸의 90%는 잠재의식에 의해서 자동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움직이거나 뭐 좌우간 그것이 작동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잠재의식은 우리 몸의 90%만 작동하는 건 아닙니다. 잠재의식은 전체를 다 작동합니다. 일반의식은 그 중에 10%만 하고 나머지는 못 한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자율적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따라서 먼저 번 얘기한 대로 우리 최면이라고 하는 것은, 최면은 뭐 금방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그런 기술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아주 작은 부분 하나고, 최면 의학이라는 것은, 최면은 여러 가지로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최면 의학이라는 말은 최면을 이용해서 병을 고치는 데 쓰자 하는 학문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면 의학. 최면 의학 입장에서는 나머지 우리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나머지 90%, 요것을 잠재의식을 활성화시키는, 움직이는 잠재의식을 지배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했죠. 마인드 컨트롤. 그러니까 이걸 지배한다 뭐 그러기는 그렇고, 그 잠재의식을 컨트롤하는 그런 기술이 바로 최면 의학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몸은 10%는 내 마음대로 하지 뭐 90%는 내 마음대로 못하지만, 이 90을 마음대로 하는 기술이 최면이다 그 소리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몸의 10%만 마음대로 하고 나머지 10%는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자, 소장, 대장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또 잘자게 호흡이 저절로 되죠? 하는 등등 여러 가지, 또 여러 가지 내가 명령이 내리지도 않았는데도 일어난 여러 가지 움직임들, 뭐 이런 것들은 전부 잠재의식인데,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10%밖에는 여러분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90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최면을 이용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10%만 마음대로 하고 나머지 모터는, 컨트롤 모터는 90%를 저는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그런 것입니까? 어쨌든 이렇게 돼 있는데, 평소에는 이 일반의식에서 우리가 스쳐 지나간 것, 우리끼리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는 모든 정보들이, 이걸 정보라고 합니다.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것들이 스쳐 지나간 것과 들어오는 정보는, 일단 들어온 것은 전부 잠재의식에 저장이 됩니다. 스쳐 지나간 것까지,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오감에 의해서 저장이 된다고 했죠? 다 저장이 됩니다. 한 번 저장이 된 것은 절대로 지워지지도 않고 왜곡되지도 않습니다. 왜곡이라는 것은 변화된다는 거죠. 지워지지도 않고 왜곡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저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저장된 것을 우리 최면을 건다 또는 최면을 유도한다. 최면을 유도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일반 의식입니다. 이건 잠재 의식이고 잠재 의식 속에 저장돼 있던 여러 가지 정보들이 저장돼 있던 정보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물론 떠오를 적에는 이걸 이제 기억이라고 하는데 기억 그냥 자동적으로 기억나는 수도 있지만 그것은 아주 극히 일부죠. 극히 일부. 어렸을 때 아주 극히 한두 개는 자동으로 이렇게 떠올 수 있지만은 대부분 쉽게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이 저장된 정보는 그래서 이 저장된 정보를 떠오르게 할 수가 있는 기술이 바로 최면. 이런 최면 상태가 되면 저장된 정보들을 일반 의식으로 떠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의 기억을 회상할 수 있고 떠오를 수 있고 또 잠재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던 나쁜 기억들 이런 것들 때문에 병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 기억들을 지우거나 고칠 수가 있고 하는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표면으로 떠오른다고 합니다. 저장된 정보가 그것이 이제 최면 기술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대단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복습으로 그래서 잠재의식은 어떤 일을 하냐. 첫째, 잠재의식은 태어나면서부터 일어나는 스쳐 지나간 것까지 모두 오감에 의해서 당시 그대로 기록을 한다고 그랬죠? 당시 그대로 기록을 한다. 그 다섯 가지 감각에 의해서 뭐 색깔이며 맛이며 온도며 그런 것까지 다. 두 번째는 한 번 기록 저장된 것은 지워지지도 않고 지워지거나 왜곡되지 않습니다. 왜곡되지 않는다는 소리는 왜곡이라는 소리는 달라지지 않는다 그 소리입니다. 저장된 그대로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저장된 그러면 평생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정보가 들어오는데 저장을 다 저장할 수 있느냐? 지금까지 만든 어떤 최신의 컴퓨터다 하더라도 세계에서 제일 큰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 컴퓨터가 저장할 수 있는 정보보다도 훨씬 큽니다. 이게 어느 정도 큰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 두뇌는. 그래서 우리 평생의 것을 전부 저장하더라도 아마 20% 정도도 다 못 쓸 거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초대형 컴퓨터보다, 초정밀 컴퓨터보다도 초대형이고, 초정밀하다. 그 정도로 표현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무한이라는 건 세상에 없지만, 무한에 가까울 정도로 이 우리의 용량은 크다는 것입니다. 두뇌 저장 용량이. 다섯 번째는 우리가 이러한 잠재의식은 일반의식은 자고 깨고 그렇습니다. 이게 피곤을 느껴서 우리가 보통 24시간 중에 10시간이나 10몇 시간 정도 활동을 하면 활동하는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피곤해서 잠을 자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잠을 자지 않으면 안 됩니다. 쉬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잠재의식은 24시간 쉬질 않습니다. 잠재의식은 24시간 그러니까 태어난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자는 것이라는 게 없습니다. 항상 깨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다른 의미가 또 더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 잠재의식은 정보를 저장할 적에 그냥 기록을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의 순간대로 다 오감이라고 해요. 오감에 의해서 생생하게 저장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뭐 냄새, 맛, 뭐 따뜻함, 뭐 향기 할 것 없이 전부 그렇게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 잠재의식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런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행동 중에 특히 위험한 행동에 대해서 신속히 대처합니다. 위험에 대해서 대처하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을 보호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보호한다. 우리 몸을 보호하는 것이 잠재의식의 제일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잠재의식을 컨트롤하는 기술이 최면입니다. 보통 왜 컨트롤 하려고 하면 대개 잠재의식에 이게 우리가 평생 살다 보면 많은 정보들이 저장되는데 그 중에서는 좋은 정보도 있고, 그렇죠? 좋은 정보도 있고 나쁜 정보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 봄에. 그래서 어떤 나쁜 정보는 나쁜 경험이죠. 저는. 우리가 너한테 혼났다든지 어떤 나쁜 일이 있었다든지 하는 이 나쁜 경험이 좋은 경험보다도 나쁜 경험이 우리 몸에 들어있다가 그것이 즉시 그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10년, 20년, 수십 년 지난 후에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문제로 일어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몸을 아프게 한다든지 주로 이제 병, 일반적인 증상이니까 병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죠. 어떤 때는 통증으로, 어떤 때는 뭐 여러 각양각색의 그런 문제로 병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이 경험, 저장되어 있는 경험, 그러니까 그 기억 때문에 그런 거죠. 이 경험이 그런 나쁜 이런 경험이 잠재의식이 있다면, 그래서 병이 일어났다면 이것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자 예를 들어서 약을 먹는다든지 약을 먹으면 약간 그 효과는 있습니다. 약은 이제 케미칼인데 케미칼은 그 화학물질은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뇌 뉴런 그 신경세포를 이렇게 작용하기 때문에 케미칼이 있는 동안에는 작용을 합니다. 작용을 하지만 케미칼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분해되어 버리죠. 분해되어 버립니다. 한 번 먹는다고 평생 있는 게 아닙니다. 6시간, 뭐, 최대 뭐, 7, 8시간 되면 다 분해됩니다. 뭐, 2, 3시간에 분해되는 것도 있고, 분해되면 더 이상 작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불면증 때문에 고생이다. 그 불면증이 마음에서 왔을 때 얘기입니다. 고생이다 해서, 수면제를 먹었다. 수면제 그 케미칼이 우리 몸에 존재할 때까지는 괜찮은데 그 분해되고 나면 또 그 불면증은 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침을 맞거나 주사를 맞거나 다 뭐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하더라도 결국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원인이 마음 속에 들어있으니까 여기에 들어있으니까 이것을 없애버리거나 작용을 못하게 만들어주는 기술은 최면밖에 없습니다. 최면 상태에 들어가서 그 저장된 정보를 떠오르게 해서 이것을 그 나쁜 기억 같은 건 나쁜 기억을 첫째 지워버리거나 우리가 그게 표현을 합니다. 지우거나 두 번째는 고칩니다. 고치거나 나쁜 기억은 이제 고쳐지 좋은 쪽으로 고치거나 세 번째는 새로운 그 병을 낫게 되는 새로운 정보를 넣어주거나 입력시키거나 하는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자, 나쁜 기억은 지워버리면 되는 거죠. 지울 수 없지 그런 것은 고칠 수 잘못 오해로 인해서 된 것은 고치면 되겠죠. 그런 일들을 최면을 시켜놓고 최면을 유도해놓고
그때 이제 그 말을 우리가 이런 걸 고치게 된 것입니다. 그걸 최면 우술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잠재의식이라는 것은 이해를 해야, 잠재의식을 이해를 해야 우리가 최면을 왜 배워서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큰 그게 되기 때문에 이걸 꼭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제3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과에 보면 잠재의식과 교신하는 법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그 잠재의식에 대해서 이제 배웠으니까 그러면 이런 잠재의식과 어떻게 우리가 교신할 것인가? 잠재의식을 마음대로 하려면 잠재의식과 교신을 할 수가 있어야 되죠. 교통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잠재의식과 교신하는 법 이렇게 했습니다. 자, 잠재의식을 몇 시간에 걸쳐서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이 잠재의식을 간단하게 몇 시간에 해서 말씀드린다고 다 이게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잠재의식을 교신, 잠재의식과 교신하려면 잠재의식을 활성화시켜야 되겠죠? 잠재의식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즉, 최면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설명드리면 우리 의식을 있을 적에 이게 100이라고 하면 평소에는 일반 의식이 10% 요 정도만 펼쳐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평소 그겁니다. 90은 잠재의식이고 최면 상태가 되면 최면을 유도하게 되면 10%이던 일반 의식이 1%나 2%로 줄어듭니다. 1% 일반 의식. 일반 의식은 1%로 줄어들고 잠재 의식은 90에서 99%로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잠재 의식. 그래서 최면이라고 하는 것은 잠재 의식을 더 활발하게 만든 것입니다. 잠재의식을 활성화시켰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합니다. 활성화. 잠재의식, 일반의식은 줄어들고, 부채같이 이렇게 펴져 있다가 일반의식은 줄어들고, 잠재의식이 활성화된 상태를 우리는 최면 상태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평소에 상대방과 이렇게 대화할 때는 상대편의 일반의식과 나의 일반의식끼리 대화합니다. 그러다가 최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일반의식이 1%로 쫙 줄어드니까 일반의식은 거의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도 일반의식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1%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무슨 무엇을 하는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하는 걸 워치는 다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일반의식으로서는 전혀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잠재의식이 활성화돼서 잠재의식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 내 몸속의 잠재의식과 잠재의식을 활성화시켜서 잠재의식과 대화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에게 내가 최면을 유도했다면 내가 여러분의 잠재의식을 활성화시켜서 잠재의식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의식과 대화, 일반의식과 대화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일반의식이 그러면 사라지는 건 아니고 일반의식은 한 1% 아주 좁혀져 있기 때문에 잠재의식에 의해서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말을 할 때 아하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있거나 하는 것은 뭐지 알게 됩니다.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일반의식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내 몸이지만 내 몸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을 활성화시킨다. 그래서 이 마인드 컨트롤 최면에 의해서 잠재의식을 활성화시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면이라는 소리를
먼저 시간에 얘기했듯이 최면 그러면 말 그대로 뭐 잠을 최면이면 한문으로는 마 잠을 들게 한다 그런 뜻인데 이 최면은 잠을 재우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는 잠잔다 하는 것하고는 올바른 그런 해석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정확한 어떤 그것도 쓸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로 쓴다고 그랬는데 저는 주로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말을 주로 많이 쓰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인드 컨트롤. 자, 마인드 컨트롤 기술에 의해서 마인드를 컨트롤한다고 합니다. 마인드 컨트롤을 하려면 잠재의식을 활성화시켜야죠. 잠재의식을 컨트롤하려면 잠재의식을 활성화시켜놓고 컨트롤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재의식을 활성화시키는 기술이 최면입니다. 최면을 유도해서 잠재의식을 활성화시켜놓고 그 잠재의식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 기억해서 이제 이렇게 정보를 열어본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이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물론 마인드 컨트롤에서 지우거나 또 바꾸거나 이런 새로운 정보를 입력하거나 할 수 있는 기술이 마인드 컨트롤이죠. 그래서 첫째 소제목에 보면 마인드 컨트롤을 위한 잠재의식을 활성화하고 했습니다. 마인드 컨트롤을 하려면 최면 의식을 우리가 병을 고치려면 잠재의식을 먼저 활성화시켜야죠. 잠재의식을 활성화시킨다는 건 최면을 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교재를 보면서 천천히 보겠습니다. 마인드 컨트롤을 사용함으로써 그 잠재의식에 간단히 우리가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 마인드 컨트롤을 하려면 잠재의식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바로 이게 최면입니다. 최면은 무조건 최면하면 되는 게 아니고 최면시키는 기술, 잠재의식을 활성화시키는 기술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이완법과 응시법이 있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을 이완시킴으로써 잠재의식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또 어떤 한 점을 응시하게 함으로써 잠재의식을 활성화시키는 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좌는 이완의 기술이다 해가지고 이번 강좌의 이름이 이완의 기술이죠. 완의 기술. 그러니까 이완법에 의해서 잠재의식을 활성화시키는 기술을 배우는 과정이 제1강좌고요. 두 번째 강좌는 응시의 기술입니다. 응시를 시켜가지고 최면을 시키는 방법, 어떻게 하면 잠재의식을 활성화시킬 수 있냐, 응시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이 제2강좌로 되겠습니다. 요번엔 이완. 어쨌든 이완을 시켜가지고도 잠재의식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응시를 해서 잠재의식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데 자, 거기에 이제 여러분 교재 20페이지 정도에 그림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서요. 마인드 컨트롤을 사용함으로써 잠재의식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우리는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즉, 마인드 컨트롤 상태를 유도하는 거죠. 최면을 유도한다, 그러면 우리가 최면 유도 그러는데, 뭐 최면 좋습니다. 최면을 건다, 최면을 유도한다, 이 말은 마인드 컨트롤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마인드 컨트롤을 하기 위한 상태로 만드는 거죠. 마인드 컨트롤을 위한 상태로 유도한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최면은 그냥 시키는 게 아니라 마인드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잠재 의식이 활성화되고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 상태를 유도함으로써 잠재 의식이 활성화된다고 했습니다. 잠재 의식이 활성화되고 그래서 잠재 의식과 대화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리게 됩니다. 자, 평소에는 일반 의식과 대화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상대편을 최면을 시키면 잠재 의식을 활성화시키게 되면 일반 의식은 아주 좁게 줄어들어서 활동을 거의 못하게 되니까 일반 의식으로는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할 수가 없습니다. 잠재 의식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일반 의식과 대화할 때와 잠재 의식과 대화할 때가 어떻게 다르냐? 다릅니다. 일반 의식과 대화할 때는 평소에 무게되지만 잠재 의식과 대화하게 되면 잠재 의식은 조금 좀 어둔합니다. 말이 빠르지 않고 해서 말도 느리고 어둔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저 사람 깊은 최면에 들어있는지 그 잠재 의식이 활성화됐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인드 컨트롤을 하려고 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잠재 의식이 활성화 안 된 사람하고 마인드 컨트롤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 사람은 일반 의식하고 아무리 대화해야 안 돼요. 왜냐하면 일반 의식은 자 먼저 전에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일반 의식은 이것도 나죠. 이것도 하지만 일반 의식은 있는 그대로 보고 듣고 행동하고 그러지만 각색을 많이 합니다. 각색. 나의 생각에 따라서 각색을 해요. 거짓말도 하고 거짓도 말하고 그렇죠? 우리가 상대편과 대화할 적에 피곤하면 좀 다르게 이게 각색을 끼도고 거짓말도 하고 물론 정말도 얘기하지만 거짓말도 하고 각색도 하고 하는 게 일반 의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의식과 대화를 하면 진정한 대화가 안 돼요.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대화가 안 돼요. 마음속 90% 이상은 마음속에 있는 대화는 잠재 의식과 대화를 해요. 이 잠재 의식은 절대로 각색하거나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진실만을 얘기합니다. 자, 같은 나이인데도 그래서 이건 진실만을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쉽게 표현하는 게 잠재 의식은 나의 양심이다. 나의 영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양심이다, 양심적이다 얘기하는 건 잠재 의식을 지칭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의식은 활동을 못하도록 해놓고 잠재 의식을 활성화시키는 상태. 그 사람도 진실과 대화하는 거죠. 같은 사람과 이제 같은 하나 개체지만 그래서 잠재 의식과 대화 통로가 열리게 되면 잠재 의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능력이랑 특히 잠재 의식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굉장합니다. 자, 우리는 평소에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그 전부인지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최면을 유도해서 잠재 의식을 활성화시키면 예를 하나 들면 철근 있죠, 철근. 쇠고쟁이. 평소에는 힘이 없어서 꿈쩍도 할 수 없었지만 깊은 최면에 유도해서 그걸 구부리라고 명령을 하면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아주 쉽게 구부립니다. 그럴 정도 힘이 있습니다. 실제로 잠재 의식에 힘이 있는데 일반 의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잠재 의식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죠. 나의 잠재된 능력을 개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잠재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활용할 수가 있도록. 또 의식으로 새겨 떠오르지 않던 아까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의식 일반 의식입니다. 의식을 새겨라는 건 일반 의식을 얘기합니다. 한번 저장이 되면 물론 떠오르는 것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 떠오르지 않습니다. 떠오르지 않던 정보들을 떠오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기술이죠. 떠오르게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잠재의식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개발할 수도 있고 이를 활용할 수도 있고 의식의 세계로 떠오르지 않던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잠재의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기했듯이 주의 집중과 이완이 중요합니다. 집중과 이완. 집중이라는 건 응시입니다. 이완과 응시가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배워야 돼요. 최면을 하려면 최면을 시키는 기술이 있어야죠. 아무리 말을 잘하고 할 수 있는 의욕이 있다 하더라도 상대편을 최면시키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최면을 깊은 최면으로 들어가게 하는 기술이 있어야 깊게 들어가게 해놓고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것이 최면을 시키는 기술입니다. 자, 최면을 시키는 데는 이완과 응시가 중요하다 했는데 어쨌든 주의 집중과 이완을 위해서는 그럼 어디에서 최면을 해야 되느냐? 뭐 여러 사람 있는 데서도 뭐 되고 다 됩니다만은 대개는 여러 가지 방해를 받지 않는 조용한 장소가 제일 좋죠. 치료를 위해서는 우리가 쇼를 하거나 할 적에는 뭐 여러 대중들 앞에서 이렇게 하는 수도 있습니다. 대중들 앞에서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인드 컨트롤 치료라든가 어떤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는 조용한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는 뭐 앉아서도 되고 누워서도 되고 몸을 편하게 하면 됩니다. 저는 이제 한의사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환자가 왔을 때는 제일 먼저 저의 진맥하는 스타일이 좀 다릅니다. 다른 한의사들과 다른 분들은 서로 의자에 앉아서 책상을 사이에 놓고 의자에 앉아서 얘기를 하고 혈압도 재고 뭐 상담을 합니다만 저는 일단은 오신 분들은 치료는 침대 눕게 합니다. 침대 밑도 될 수 있으면 따뜻하게 매트를 사용해서 따뜻하게 해놓고 그러다 누워서 릴렉스한 상태로 한 10분쯤 있으라고 이제 제가 부탁을 합니다. 한 10분쯤 있게 되면 릴렉스가 저절로 됩니다. 어떤 사람은 졸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잠이 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최면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완을 시킨다, 응시를 시킨다. 왜 이완을 시키고 응시를 시켜야 합니까? 최면을 위해서, 최면시키기 위해서.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최면은 그러면 어떤 상태로 되는 게 최면이냐? 아까 잠들게 하는 게 최면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왜 그 최면이란 말이 나왔느냐 하면 최면이란 말은 잠을 들게 한다 그 뜻입니다. 이 용어가 딱 맞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잠을 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잠자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따라서 최면은 잠들기 직전 상태, 아주 졸려서 잠들기 직전 상태가 최면 상태하고 가장 유사합니다. 잠들기 직전 상태. 우리 졸린다 그러죠? 졸린다. 굉장히 졸린 상태. 졸린 상태. 이런 상태로 만들면 최면이 들어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런 상태를 만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상태 만들기 위해서 이완하고 응시를 하는 겁니다. 이완법, 응시법을 안 쓰더라도 졸리는 상태로 만들기만 한다면 이거 꼭 이렇게 할 필요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저는 자연스러운 이 방법을 선택해서 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직업상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단 그 침대에 한 10분쯤 릴렉스하면서 누워있으면 졸려요. 그럼 제가 자 최면에 들어갑시다 뭐 뭘 어떻게 하세요 하는 소리를 안 해도 이미 그분이 최면의 초입단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 환자와 이야기만 하면 됩니다. 최면을 따로 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편은 환자는 저와 대화를 할 적에 최면 중에서 대화하는지 않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나는 그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진실, 진실이라는 것은 사람이 아프면 다른 사람이 의사가 진찰해서 알아내는 게 아니라 제일 잘하는 것은 본인입니다.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본인 중에 잠재의식은 내 병이 어디에 들어있고 왜 생겼고 하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잠재의식이 물어보면 알아요. 왜 어떤 병이 어디 생겼는지, 어디가 아픈지. 그래서 이제 그런 치료법을 씁니다. 어쨌든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완과 응시법이 이제 좋은데, 아까 얘기했듯이 조용한 장소를 선택하고 앉아도 되고 누워서 해도 되고 뭐 소파에 편안하게 앉아서 해도 좋고 좋습니다. 이게 비스듬하게 누워서 깨지고 해도 좋고, 치료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냥 우리가 앉아서 얘기하다 갈 수도 있고, 소파에 그냥 나란히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안락의자에 뭐 비스듬히 이렇게 앉게 할 수도 있고, 눕게 할 수도 있고, 뭐 어떤 방법을 택하든지 간에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잠재의식을 활성화시키는 상태로만 만들면 됩니다. 어쨌든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옷도 편안한 옷을 입는 게 좋습니다. 불편하지 않으면 좋은 거죠. 어떤 옷을 입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최면시키는 거 치료하는 도중에 방해가 되지 않는 시간도 이제 예약을, 이 치료를 하면 반드시 예약을 해서 다른 사람과 이제 다른 사람이 들어오거나 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방해되지 않는 시간, 장소를 택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제일 혼자 최면이라는 것은 이제 상대방 통해서 이제 할 수도 있지만 혼자 스스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제일 좋은 방법은 아까 얘기했듯이 졸릴 때니까 제일 최면의 좋은 방법은 밤에 잠들기 전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 시간에 이제 만나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자기 최면을 할 때는 잠기기 직전에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얘기는 다음에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주의를 집중하기 위해서는, 자, 집중부터, 이완과 응시법이 있는데, 이완을 하든 응시를 하든 주의 집중이 중요합니다. 주의 집중. 자, 주의 집중을 위해서는, 주의 집중이라는 것은 뚫어지게 바라보는 거죠. 주의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하나의 물체를 응시하는 방법이 가장 좋죠. 주의 집중을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앞에다가 이런 점을, 까만 점을 만들어서 그것을 응시하고 있다든지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한 점에 집중해서 생각을 집중하는 건 어떤 한 점이라든가 어떤 하나의 물체를 집중해서 바라보는 때 그걸 우리는 응시한다고 그러죠. 응시. 어떤 한 점을 주의를 집중해서 바라볼 때 그걸 응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응시법이라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응시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어느 것이라도 뭐 상관이 없지만은 주의 집중하려면 뭐 점도 좋고 좋지만 가장 좋은 것은 밝은 빛. 밝은 빛. 좋습니다. 밝은 빛. 가능하면 이제 밝은 것이면 좋고, 벽에 걸려있는 그림도 되고, 아니면 어떤 문 손잡이도 괜찮습니다. 한 점을, 아까 저기처럼 한 점을 그려놓고 응시해도 좋고, 그것도 없으면은 우선 그 출입문 문 손잡이도 좋습니다. 아니면은 촛불 같은 촛대가 꽂혀있죠. 거기다 촛불을 붙여있으면 촛불이면 더욱 좋습니다. 밝은 것일수록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면을 시킬 적에 불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이터 불이나 촛불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바로 그것입니다. 밝게 타오르는 불꽃은 주의 집중을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자, 이완하기 위해서는, 이건 응시 얘기를 했습니다. 이완하기 위해서는 이완이라는 건 몸과 마음을 느슨 릴렉스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심호흡을 두세 번 시킵니다. 여기서 심호흡을 하는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크게 길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습니다. 그러기를
2, 3회 시키고 최대한 기운을 빼라고 합니다. 그런 뒤에 어떤 한 물체를 한 3분 내지 4분 동안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심호흡을 두세 번 이렇게 한 뒤에 기운을 쭉 빼고 그리고 어떤 한 물체를 한 3, 4분간 응시를 합니다. 계속을 쳐다보고 있으면 쳐다보고 있는데 물체는 눈으로부터 그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세요. 약 20도 정도 상향하고 어떻게 하냐면 20도 정도 눈높이 20도 정도 높이에 물체를 놔라 그 뜻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20도 정도 놓았다 하더라도 쳐다볼 적에 턱을 들고 같은 눈높이로 쳐다보면 안 됩니다. 턱은 그대로 두고 눈알만 움직여서 20도로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눈알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아래쪽에 흰자가 많아지게 됩니다. 눈알이 이렇게 있으면 평소에는 검은 자가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20도 정도, 요건 보통 여기 올 때입니다. 이 정도 올 때고 20도 정도 상향해서 보려면 눈알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죠. 눈알이 이게 보통 여기 있던 게 이게 20도 각도라서입니다. 20도 정도 되어있다 각도로 쳐다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요것은요 왜 이렇게 하냐면 요것도 먼저 번에 제가 잠시 얘기를 드린 점인데 자 졸리려면 졸리게 하는 것이 최면이 들어가 졸립다 졸리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졸립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실제로 졸릴 때 최면에도 좋고 그러려면 잠들기 직전이 좋겠지만 그러나 평소에는 금방 얘기하면서 어떻게 졸립게 합니다. 졸립게 할 수 있습니까? 졸립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럼 왜 눈을 20도로 쳐다보게 하느냐? 자, 우리 몸이 졸리려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 몸은 피곤하면 졸립니다. 피곤하면 졸려요. 그럼 갑자기 어떻게 피곤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몸이 피곤하게 하려면 일을 많이 하면 되지만 뭐 추면다고 일을 많이 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은 아니죠. 다섯 가지 감각기관 중에 즉 눈, 코, 귀, 입, 피부 이 감각기관 중에 제일 피로가 빠른 것이 코입니다. 감각의 피로는 예를 들어서 참기름 냄새 또는 샤넬 향이 좋다고 코 밑에다가 한 방울 바르면 하루 종일 좋은 냄새가 날 것 같지만 한 1분쯤은 더 이상 냄새를 맡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코는 피로 하기가 쉽습니다. 그걸 감각의 피로입니다. 감각. 감각이 피로 하기가 제일 쉬운 후각입니다. 감각이 피로운 것이 우리 몸이 피로운 건 아닙니다. 자, 우리 몸을 피로하게 하는 것은 눈입니다. 눈이 피로우면 몸도 피로해집니다. 같이. 이게 같이 갑니다. 자, 그러면 눈이 피로하게 하면 몸도 피로하게 되니까. 그래서 눈을 피로하게 하려면 20도 상방의 어떤 물체를 응시해서 3, 4분 쳐다보면 눈이 갑자기 피로해집니다. 몸이 피로해져요. 잠이 옵니다. 그런 상태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점점 배워가면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한꺼번에. 어쨌든 20도 정도 상향하고 2, 3분 동안 응시가 딱 끝나면 눈을 상향한 그대로 눈을 조용히 감는다고 했는데 감아도 좋고 아니면 3, 4분 지나게 되면 눈이 저절로 감깁니다. 눈이 저절로 감겨요. 저절로 눈이 감기게 되면 심호흡을 또 한 번 다 하고 그 다음에 생각으로 아 내 몸에 힘이 다 빠진다 온몸에 힘이 다 빠져서 내가 몸이 쭉 늘어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생각만 하면 됩니다. 최면은 생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나를 최면시킬 때 자기 최면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최면시킬 때는 말할 필요 없죠. 생각해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최면시키는 것을 타인 최면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최면. 그때는 생각으로 어떻게 전기하기가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것입니다. 말로. 말로.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최면시킬 적에 꼭 말을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말을 안 해도 최면시키는 기술이 있습니다. 눈빛만으로도 기술 할 수 있고 나중에 이건 더 깊이 배우면 나옵니다.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말, 언어로 하게 되죠. 언어. 말에 의한 것입니다. 최면이라는 것은 말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말로. 우리가 달리 어떤 물리적인 다른 걸 사용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림을 다시 보면서 한번 이해해 보세요. 그림을. 자, 처음 위에 그림은, 그냥 평소에 보통 걸 바라봤을 때 얘기입니다. 그때 눈으로부터 받아들여진 자극이 이제 브레인으로 저렇게 들어간다는 뜻이고요. 밑에 그림은 알파파가 일어났을 때, 알파파는 최면 상태에서 일어나는 뇌파고 파장입니다. 알파파란 뜻은 최면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즉 잠재의식이 활성화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재의식이 활성화되면 상방 20도 각도 이렇게 그걸 쳐다보므로써 알파파로 들어간다 그런 뜻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해서 3, 4분 지난다고 그랬죠? 이렇게 하면 활발하던 그 두뇌 활동, 여기서 두뇌란 말은 뇌, 두뇌. 두뇌는 우리 그 아까 잠재의식, 일반의식이 두뇌입니다. 두뇌의 일부가 일반의식이고 두뇌의 일부가 잠재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나죠. 나. 나의 생각. 나. 이 두뇌는 모든 것은 두뇌에서 나오니까. 두뇌. 일반의식, 잠재의식 똑같습니다. 두뇌의 활동이 점차 안정되면서 릴렉스 되면서 일반의식은 줄어들고 잠재의식은 활성화됩니다. 그것을 알파파가 알파파 뇌파입니다. 뇌파 중에 알파파 알파 베타 세타파 이게 있는데 알파파가 발생이 되면서 최면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눈을 통해서 느껴지는 감각이 눈을 감고서도 느껴지게 되게 됩니다. 생각을 통해서 느껴지게 되고 그래서 일반의식 활동은 줄고 잠재의식 활동이 늘어나죠. 활짝 열림으로써 잠재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는 각종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잠재의식에 들어있는 정보를 접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가 이제 자상하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고 이런 잠재의식의 명령 즉 잠재의식 보고 그러면 기억에 떠올라라 뭘 이제 생각해내라 하는 명령을 하게 되는데 그 명령 상대편의 잠재의식에게 말하는 말을 우리는 암시라고 합니다. 명령이라고 하고 명령. 잠재의식은 명령을 받으면 반드시 그 명령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명령을 내리는 걸 우리는 암시라고 합니다. 자, 그 말이죠. 말. 우리가 하는 말입니다. 네. 최면을 걸어놓고 하는 말이 암시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최면에 들어가게 한 뒤에 하는 말은 전부 암시인데 어떤 암시를 하든 명령이 잠재의식이 명령이 되기 때문에 잠재의식은 다 따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따르는 건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에 어긋나면 따르지 않습니다. 윤리와 도덕에 어긋난 것이 아니면 전부 따릅니다. 말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면을 시켜놓고 예를 들어 나쁜 짓을 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윤리와 도덕에 어긋나는 암시는 따르지 않기 때문에. 윤리와 도덕.
그래서 윤리와 도덕에 어긋나는 암시를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또 한다고 해도 그게 다 수행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암시는 윤리 도덕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면 좀 된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마인드 컨트롤을 위한 의식 수준의 유도 방법. 이제 이걸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마인드 컨트롤을 위한 의식 수준, 즉 잠재의식 수준이냐 일반의식 수준이냐 그것입니다. 처음엔 일반의식 수준이죠. 일반의식 수준에 있는 것을 점점 일반의식은 좁히고 잠재의식을 넓게 만드는 그런 테크닉, 기술. 거기 보면 1, 2, 3, 4, 5가 있습니다. 1은 눈꺼풀이 필요한 단계. 제일 먼저 눈꺼풀을 필요해서 그 다음에 눈이 감기게 하고 눈이 감기는 단계, 몸의 이완 단계, 몸이 쭉 늘어서 편안한 몸의 이완 단계를 거쳐서 마음을 이완시키고 그러면 잠재의식이 활성화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런 잠재의식 수준이 되면 마인드 컨트롤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명령을 내리고 또 어떠한 기억을 떠올리게 되고, 자, 그러면 지금 다섯 가지, 1. 눈꺼풀이 필요한 단계, 눈이 감기는 단계, 몸의 이완 단계, 마음의 이완 단계, 이 단계에 따라서 설명을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첫째, 눈꺼풀이 필요한 단계 유도. 눈꺼풀이 필요한 단계를 어떻게 유도할 수 있냐? 이게 기술입니다. 자, 눈꺼풀이 왜 피곤하게 하냐? 눈이 피로하게 하면 몸도 피로하게 되니까. 몸을 피로하게 하면, 피로하면 졸리니까. 자, 졸린 상태로 만들려면 몸을 피로하게 해야 되고, 몸을 피로하게 하는 방법은 눈을 피로하게 하면 되니까. 좀 그런 것입니다. 자, 주의 집중을 위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장소를 선택합니다. 뭐, 앉아서도 되고, 누워서도 좋다고 했습니다. 몸의 자세를 편안하게만 하면 됩니다.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또 간편한 옷도 입고 주의 집중의 도중에 방해되지 않도록 전화도 끄고 셀폰도 끄고 자명종 같은 그 시계 같은 소리 그것도 다 끄는 게 좋습니다. 뭐 작게 조절해도 뭐 소리 난다고 해서 꼭 최면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은 초기에는 그런 것들이 방해되니까 또 혹시 누가 찾아올지도 모르니까 방문 앞에는 뭐 어떤 안내를 걸어놓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시간 동안은 조용하게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됩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주의 집중에는 어떤 하나의 물체를 응시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했습니다. 촛불이라든가 어떤 것이나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밝은 것이면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체로 최면을 유도할 적에 라이터 불빛이라든가 촛불을 갖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이 아니라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벽에 있는 걸려있는 그림도 좋고 또 어떤 한 점을 응시해도 좋고 그것도 없으면 문 그 손잡이 그 동그란 손잡이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초기에 제일 좋은 방법은 안정한 촛대에 꽂혀있는 촛불이면 더욱 좋겠죠. 혼자 할 때는 촛불이고 다른 사람이 이제 타임키맨 할 때는 촛불을 보여주는 것이죠. 라이터불을 보여줄 수도 있고 혼자 하려면 그냥 앞에 놓여있는 불을 쳐다봐야 되니까 촛불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자, 응시했습니다. 이완하기 위해서는 심호흡을 한 두세 번 해야 된다고 그랬죠. 최대한 기운을 빼고서 숨을 들이마십니다.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고 한 두세 번 한 뒤에 어떤 한 물체를 3, 4분간 응시한다고 그랬습니다. 물체는 눈으로부터 약 20도 정도, 그래 눈동자만 위로 20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얼굴 표면을 그대로 두고 상향하고 응시가 끝나면 그러니까 눈을 쳐다봤을 적에 아래 흰자가 많이 나오고 검은자는 위로 올라간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스스로도 할 때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최면시킬 때도 응시가 끝나면 그대로 조용히 다시 심호흡을 합니다. 그리고 생각으로 한다고 그랬죠? 소리낼 필요도 없습니다. 생각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거기에 이제 밑에 있는 바와 같이 거기 써놨습니다. 자, 읽어도 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읽어서 외워도 좋고 아니면 꼭 저대로가 아니라도 대강 저런 내용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촛불을 본다고 했을 적에 보세요. 촛불을 보면 나의 눈꺼풀은 무거워진다. 아주아주 아주 무거워진다. 너무너무 무거워진다. 촛불을 응시할수록 나의 눈꺼풀이 너무너무 무거워지기 때문에 눈꺼풀이 아래로 내려가 눈이 감긴다. 눈꺼풀이 무거워져서 눈이 감긴다. 눈이 감긴다. 이제 눈을 뜰 수가 없다. 깊은 잠재의식의 세로로 들어간다. 들어간다. 깊은 최면 속으로 들어간다. 잠재의식의 세계로. 이렇게 이제 생각으로 하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을 최면, 지금 이제 이완법을 하기 때문에 대개 혼자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할 때는 저렇게 말로 해줘야죠. 자, 눈이 피로합니다. 눈이 눈꺼풀이 무겁습니다.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촛불을 응시할수록 당신의 눈꺼풀이 너무너무 무거워집니다. 이렇게 말을 바꿔서 하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눈이 감기게 되죠. 촛불을 응시하면서 몇 차례 반복합니다. 될 때까지 하는 게 처음에는 여러 번 연습을 하지만 나중에 연습이 자꾸 되면 한 번으로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촛불을 응시하면서 몇 차례 반복을 합니다. 눈꺼풀이 점점 더 무거워짐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래서 원하면 언제나 눈을 감을 수 있게 됩니다. 옆으로 눈을 막 뜨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눈이 감게 되면 감으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1분 정도, 2분 정도면 됩니다. 보통 사람도 숙달이 되면 한 30초 막 이렇게 이제 더 빨라지게 되죠. 자, 눈이 감기게 되면 더 계속할 필요는 없죠. 일단 눈이 감기면 더 계속 그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일단 감기게 되면 최면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더 깊은 최면 속으로 들어가는 그 잠재의식에 주는 명령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깊은 최면 속으로 그러든가 우리 교과서에 우리 거기 있는데 있는 바들 릴렉스 나우 또는 깊은 최면 속으로 라든가 말을 말로 해도 좋고 생각으로 하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세 번 반복합니다. 즉시 깊은 최면 속으로 뭐 한 번 해도 나중에 숙달되는 사람은 한 번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 세 번 정도 신호말을 외칩니다. 마음속으로 여기에 즉시 now 리액스 now 그랬죠. 즉시 또는 지금이란 말을 꼭 사용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우리 잠재의식은 말 그대로 하기 때문에 즉시 들어가라 말을 하면 조금 이따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명령을 내릴 때는 즉시 지금이란 말을 꼭 사용하는 겁니다. 지금 최면 속으로 들어가세요. 지금 최면 속으로 들어간다. 즉시 들어간다. 그래야지 최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한참 있다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즉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 지금이란 말은 우리가 잘 사용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하라 그런 뜻이죠.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라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이런 말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몸의 이완 단계죠. 다음에는 몸을 이완시켜야 됩니다. 발부터 시작합니다. 자, 발끝부터 생각으로. 자, 지금은 이제 최면에 들어갔으니까 모든 생각, 그런 걸 암시라고 합니다. 다음과 같이 암시합니다. 생각으로 오른쪽 다리의 발가락으로부터 눈을 감은 상태에서 엉덩이까지 모든 근육이 이완된다. 왼쪽 다리의 발가락으로부터 엉덩이까지 모든 근육이 이완된다. 자, 왼쪽 발가락, 다음은 오른쪽 발가락. 그대로
펴면 오른쪽 다리 발가락부터 엉덩이까지, 다음에 왼쪽부터 엉덩이까지. 처음에 왼쪽에 있으면 다음으로 오른쪽 하면 되죠.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뻣뻣하던 발가락과 탱탱하던 근육들이 물렁물렁해집니다. 느슨해지고 풀리게 됩니다. 우리가 잠을 자면 몸이 릴렉스 되죠. 자는 애기 안아보세요. 축 늘어지죠.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면에 들어가면 고개도 떨구고 자는 것처럼 축 늘어지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최면에 들어갔다고 해서 모두 잠에 자는 것처럼 축 늘어지는 건 아닙니다. 목적에 따라서 평소에 똑같이 행동하면서도 최면 속에 들어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우리 기술적으로 배울 적에 또 가르쳐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엉덩이까지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위와 배후 근육이 이완된다. 가슴 온몸이 이완된다고 해야 되니까 생각으로 가슴 근육이 이완된다. 호흡하는 근육도 이완된다. 팔다리 근육도 이완된다. 이래야 되겠죠? 호흡하는 근육도 이완된다. 그러면 호흡하는 근육이라는 게 갈비사이 근육인데 그게 이완되면 호흡 운동이 빨리 안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흉식호흡이 점차 느려지고 복식호흡이 이제 시작됩니다. 어쨌든 흉식호흡과 복식호흡을 교대로 하게 되는데 복식호흡이 좀 더 많아지게 되죠. 어떤 사람은 잠재의식에 들어가면서 호흡과 심장이 처음에는 심장 박동도 빠르고 호흡도 빠르다가 최면 속에 들어가면서 점점 호흡수도 줄어들고 심장도 줄어들고 심장 박동도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호흡과 심장 박동이 점차 느려지면서 대체로 모든 사람도 다 그렇게 됩니다. 호흡도 좀 느려지고 심장 박동도 느려지고.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등후 기관, 어깨 등이 있죠? 어깨의 근육도 이완된다. 등후 근육이 이완된다. 모구 근육이 이완된다. 그래야 되죠? 그러면 등과 어깨, 모구 근육이 부드럽게 이완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팔이 나왔죠? 오른팔 어깨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 근육이 이완된다. 왼팔 어깨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 근육이 이완된다.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점점 깊어짐에 따라서 이제 얼굴 근육도 이완된다. 얼굴도 이완된다. 그래서 목까지 다 올라갔으면 다 했으면 릴렉스 나우. 또는 나는 릴렉스 나우라는 소리를 쓰지만 뭐 즉시 최면 속으로 그래도 좋고. 그 명령어는 사람에 따라서 자기 취향에 따라서 정하면 됩니다. 즉시 최면 속으로 그래도 좋고. 그러면 그렇게 명령을 주면 잠시 후에 얼굴 근육도 이완되고 표정도 사라지고 그야말로 잠든 상태, 그 잠든 상태로 누가 잠들 때 보면 표정이 아주 탁 풀어져서 무아한 상태로 되어 있죠.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면에 들어가게 되면 잠든 상태가 돼요. 무아 상태 보면. 자, 그 다음에는 마음을 이완시키는 단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몸이 이완이 됐습니다. 이제 대개 얼굴로도 쳐다보면 알 수 있고 본인 스스로도 이제 그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몸이 축 늘어졌으니까 이제 여러분은 깊은 최면 속으로 깊은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갈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 생각으로 말을 합니다. 생각으로. 자, 나는 지금 더욱더 깊은 최면 속으로 더욱더 깊은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간다. 더 깊이 들어간다. 더 깊이. 한 번에서 될 수도 있지만 처음은 세 번, 네 번 반복합니다. 같은 말을. 나는 지금 더욱더 깊은 최면 속으로 들어간다. 더 깊이 들어간다. 더 깊이 들어간다. 자, 그렇게 하고도 더 깊은 최면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백화점에 있는 에스컬레이터 있죠? 타고 내려가는 그걸 탄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으로. 나는 에스컬레이터 맨 위에 있다. 자, 지금 우리 마음의 눈으로 앞에 있는 계단을 봅니다.
그럼 계속 내려가고 있죠? 계산, 계단이 계속 내려감에 따라서 나도 계속 내려갑니다.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최면 속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암시를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그걸 그려보면서 계단 위에 서서 손으로는 그 난간 그걸 잘 잡고 계단이 내려가는 동안 10까지 세는데 거꾸로 셉니다. 10에서부터 0까지. 자, 10. 아래로 내려간다. 9. 깊은 최면 속으로. 깊은 잠재의식 속으로. 8. 더욱더 깊이. 7. 더욱 깊이 들어간다. 6. 아래로 내려감에 따라. 5. 의식은 더욱 깊어지고. 넷. 깊은 최면 속으로. 셋. 깊은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가면. 둘. 들어가면서 마음은 편안해지고. 하나. 아주 기분이 좋아진다. 영. 이렇게 숫자를 열로부터 영까지 거꾸로 세면 최면이 깊어지는 암시입니다. 최면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최면을 점점 더 깊어지게 하는 암시를 자꾸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마음속으로 에스컬레이터로부터 바닥에 내려서는 것을 이제 몸 그려봐야 되겠죠? 초보자는 그래도 깊이 안 들어간 것 같아. 그러면 에스컬레이터 그 옆에 내려가는 것들을 또 탑니다. 아, 여러 계단 탈 수 있잖아요. 또 계속 내려가요. 또 내려가고 3번, 4번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숙달된 사람은 한 번만 해도 깊은 최면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에스컬레이터가 싫다 그러면 엘리베이터도 좋습니다. 엘리베이터도 똑같습니다. 엘리베이터 보면은 그 숫자가 있죠. 나 지금 20층에 있는데 맨 아래층까지 내려간다. 10층에 있는데 아래층까지 내려간다. 자, 내려가면서 엘리베이터에 요새 숫자가 나타납니다. 9, 8, 7 나타나죠? 같은 요리입니다. 9 나타날 때, 아, 나는 깊은 최면 속으로, 8 최면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7 기분은 아주 좋다. 이렇게 같은 요령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깊은 최면 속으로 들어오면 이제 잠재의식이 거의 이제 활성화되는 단계에 이르렀죠. 자, 이제 이 정도를 했으면 아무리 그 초보 수준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최면 속으로 들어왔을 것입니다. 최면 속으로 들어왔다는 소리를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왔다는 소리와 같습니다.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왔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깊이 들어왔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얕게 들어왔을 수도 있겠죠. 얕게 들어왔다 하는 사람은 원하면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아까처럼 에스컬레이터 또는 엘리베이터를 또 탈 수 있습니다. 10부터 0까지 또는 20부터 0까지 거꾸로 돈 암시를 계속하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 생각만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장소에 와서 아주 즐거운 기분으로 즐길 수도 있습니다. 최면 속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곳을 마음으로 떠올립니다. 자, 소풍을 갔을 때도 좋고 또는 가족들과 놀러 갔을 때도 좋습니다. 넓은 호수, 파도친 바닷가, 시원한 산정, 낚시 간 사람은 낚시하고 있거나 보트를 타거나 어디든 좋습니다. 제일 좋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곳, 여러분 지구 아늑한 어떤 리빙룸, 여러분이 좋아하는 곳이면 어디든 좋습니다. 상상이니까 이런 상상의 장소에 대한 집중은 여러분이 깊은 잠재의식 상태를 계속 유지시켜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상상을 하다 보면 깊은 잠재의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초보자이지만은 단번에 성공할 수도 많습니다. 그러고도 깜짝 놀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시행착오는 있습니다.
한 번에 되는 수도 있지만 되지 않는 수도 많이 있죠. 연습을 많이 하는 거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 내가 이때 나는 안 되나 봐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닙니다. 부정적인 어떤 생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이야 합니다. 많은 연습을 하면 난 처음에는 안 됐지만 여러 번 연습하면 될 거야. 유능하다는 것은 한 번에 하는 사람이 유능한 게 아닙니다. 유능할 수도 있지만 많은 연습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노력하라고 하는데 노력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노력하라는 말을 안 씁니다. 어떻게 보면 노력하라는 소리는 부정적인 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노력하라는 뜻은 노력을 안 했으니까 네가 그렇다 그런 말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해라 그렇게 않고 연습해 연습이라는 말을 이제 많이 사용합니다. 연습을 많이 하는데 연습이라는 건 같은 일을 자꾸 반복하는 것이니까 적어도 깊은 최면 속에는 안 들어왔다 하더라도 얕은 상태의 잠재의식으로 얕은 상태의 최면으로는 들어왔을 것입니다. 깊은 잠재의식으로 들어왔을 때 여러분은 일상생활에서 이롭고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병을 치료할 수도 있고 나쁜 버릇을 고칠 수도 있고 잘못된 생각을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의 특별한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운동하는 사람도 또 일반적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각을 박탈하거나 느끼게 할 수도 있고 감각 박탈은요 예를 들어서 마비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 같으면 일단 최면에 들어온 사람은 어떤 사람은 침을 맞기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저는 미국 병원에 가서 잠시 일을 해주고 있는데 많은 그 미국 사람들이 침을 두려워합니다. 굉장히 작고 머리카락보다도 작은데도 불구하고 네 그러죠. 주사기 같은 그런 큰 것을 맞으면서 왜 머리카락만은 이것은 두려워하냐 자고 싫대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그러면 한번 맞아보고 아프거나 싫으면 나 안 놀게 그래놓고 이제 쓰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아프지 않다고 암시하면 아프지 않습니다. 깊은 최면에 걸어놓고는 예를 들어서 큰 바늘이나 침으로 피부를 깊이 찔러도 전혀 아픔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건 한번 보여드리는 기회가 있겠습니다. 감각을 박탈할 수도 있고 느끼게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마늘 초콜릿처럼 맛있게 먹을 수도 있고 반대로 초콜릿이 아주 쓰고 그런 맛으로 느끼게 할 수도 있고 원하는 것이면 어느 것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윤리 도덕에 어긋나지 않는 명령이면 다 듣는다고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면에서 신기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양파를 이게 사과입니다 하면 그 사람 눈에는 사과로 보입니다. 자 양파를 먹으면서 이게 사과니까 드세요. 양파를 한 입 베어 물고 너무너무 달게 씹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번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가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브레인에서 보는 것이죠. 혀로 맛을 보는 게 아닙니다. 브레인에서 보는 것입니다. 혀 속에 아무리 달콤한 설탕을 넣어놨다 하더라도 브레인에서 쓰다고 느끼면 쓴 것입니다. 우리는 이 브레인을 컨트롤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죠. 브레인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설탕을 주고서도 여러분이 당신이 느끼는 맛은 씁니다. 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쓴 맛을 느끼게 됩니다. 원하는 이름은 어느 것이나 윤리 도덕에 어긋나지 않는 명령을 내린다면 무엇이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명령을 내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술 같은 요술 같은 일이다. 기적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랄 일도 아닙니다. 다 잘 되니까 이건 많은 어떤 시범을 통해서 보여드릴 수도 있고 나중에 이런 일들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를 많이
보여드릴 것입니다. 자, 이렇게 끝나고 나면 다시 일반의식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일반의식 최면에서 들어갔다가 나 암 깨나면 어떠냐 그런 걱정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것도 암시에서 간단히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아래 교과서 그 아래 보세요. 다음과 같이 암시합니다. 자, 이제 난 일반의식으로 돌아가려면 나는 아주 건강해진다. 머릿속이 맑아져서 두통이 사라진다. 나의 귀는 더욱 밝아지고, 그러니까 귀의 문제, 두통이 자기가 평소에 어떤 아팠던 프로그램이 있던 문제가 있던 문제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잘 들린다. 시력이 나쁜 사람은 시력도 좋아지고 모두 잘 보인다. 나의 모든 감각이 오장육부가 모두 정상 상태로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자, 그러면서 각성으로 돌아가는 그 다음이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이제 얘기합니다. 내가 눈을 감아도 좋고 떠도 좋습니다. 하나에서 다섯을 셀 거다. 지금 세는 것은 거꾸로 세는 게 아닙니다. 아까는 거꾸로 셌습니다. 거꾸로 세는 건 최면을 깊이 들어갈 때는 거꾸로 세야 됩니다. 깰 때는 바로 세야 됩니다. 이거 거꾸로 세고 바로 세는 걸 잘못하면 안 됩니다. 깨날 때는 바로 세, 하나에서 다섯 바로 세야 되는데 깨날 때 거꾸로 세면 안 깨나죠. 명령이 틀려졌으니까. 이게 아주 간단한 것 같아도 처음 배울 때.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하나에서 다섯을 셀 것이다. 또는 하나에서 열을 셀 것이다. 좋습니다. 다섯을 세면 나는 눈이 떠지고 깨어난다. 최면에서 깨어난다. 상쾌하고 건강해지고 기분이 좋아질 거다. 하나. 이제 하나 세는 겁니다. 하나. 유쾌하고 상쾌한 각성 상태로 돌아간다. 둘. 아주 기분이 좋다. 셋. 아주 아주 건강해지고. 넷. 감각이 정상 상태로 돌아온다. 다섯. 다섯을 셀 때는 다섯. 그렇게 큰 소리를 해도 좋고, 마음속으로, 속으로 큰 소리를 외쳐도 좋고, 뭐, 박수를 쳐서 이렇게 소리내도 좋고, 본인 혼자 할 때는 어떻게든 좋습니다. 다른 사람을 최면에서 깨울 때는 주로, 그래서 박수를 치던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손가락으로 소리를 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다섯 셈은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눈 뜨세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뭐, 하나, 뭐, 나는 건강해진다, 오장육부가 좋아. 이건 안 돼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깨울 적에는. 자, 지금부터 다섯을 깨면 선생님은 최면에서 깨어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어났어요. 그럼 일어나는데, 기왕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평소에 눈도 나쁘고 심심하고 귀도 잘 안 들린다고 하면 암시는 다 통하니까 하나, 눈이 밝아집니다. 둘, 귀가 아주 잘 들립니다. 같은 말이면 해주는 겁니다. 그대로 되니까 셋, 넷,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다섯, 깨났어요. 그러면 되잖아요. 이제 바쁘면 그냥 막 숫자 세도 좋고 중간중간에 이런 그 사람에게 필요한 멘트를 넣으면 좋아요. 나 혼자 할 때는 내가 혼자 하고 싶은 거 예를 들어 공부를 잘한다 이게 집중력이 안 돼. 난 집중이 안 되고 기억이 잘 안 돼. 그럼 하나, 집중력이 좋아진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둘, 기억이 잘 떠오른다. 셋, 이렇게 해서 넷, 다섯. 평소에 그래서 깨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깨어나는 것이죠. 눈을 천천히 뜨면서 손과 발도 움직이고 마음속으로 반복합니다. 기분 상쾌하다. 이게 이제 깨어났을 때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때 자 최면이라는 건 졸릴 때가 최면에 들어갔다고 그랬죠?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최면을 들어가는 방법을 장황하게 설명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그런 과정을 안 거쳐도 뭐 촛불을 쳐다보지 않아도 저녁에 12시쯤 자기 직전에 최면을 뭐 침대에서 누웠을 때 자기 직전의 상태, 졸음이 오는 상태, 그게 최면 상태입니다. 그때 암시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부터 뭐 몇 시간 동안 잠을 잔다. 잠을 자면 어떻게 되고 뭐 그걸 다 하고 깨어났을 때 침대에서 일어났을 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뭐 하루 동안 지난주 지난 밤에 일을 많이 하거나 그래서 힘들었다고 해서 누가 일어나 깨우면 침대에서 일어나면서 기지개도 피우면서 아 이거 죽겠네 그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하죠. 아이고 피곤해 라든가 처음 얘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이 죽겠네 그러면 그게 암시가 돼서 정말 몸이 죽을 것 같아 피곤해져요. 아 피곤해 그러면 진짜 피곤해집니다. 그러지 말고 일어나면서 몸을 들고 힘을 쓰고 기지개를 켜면서 아 거뿐하다 기분 좋네 오늘 하루 일이 잘 될 것 같아 생각을 말로 해도 좋고 일어나는 순간은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것도 암시니까 깨어나는 암시니까 기분이 아주 상쾌하다 오늘 뭔 일이 잘 될 것 같아 그런 것도 중요한 암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잠재의식을 활성화시켜서 그걸 어떻게 우리가 마인드를 컨트롤할 거냐 진짜 이제 컨트롤하는 기술은 안 나왔습니다. 잠재의식을 활성화시키는 최면에 들어가게 한 뒤에 그 다음은 브레이크로 놔두고 깨어나는 것만 지금 했습니다. 자 그럼 잠재의식과 교통을 하려면 대화를 하려면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대개 보통 때는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안 해도 또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자기 직전에도 된다고 했죠. 자기 직전은 이제 잠들기 직전이니까 이걸 말고 최면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도 잠재의식과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대화라는 건 꼭 말로만 하는 게 아니니까 그걸 갖다가 우리는 관념 운동에 의한 교신 방법이라고 합니다. 관념 운동에 의한 교신 방법. 관념 운동. 자, 관념 운동에 의한 교신 방법에 대해서 이게 좀 길긴 한데 이번 시간에 간단히 설명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또 복습하고 그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그 교재를 보면서 같이 따라오세요. 마인드 컨트롤에 의해서 잠재의식에 보다 간단히 영향을 주는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꼭 깊은 최면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잠재의식과 통로를 열 수 있다고 그랬죠. 어쨌든 잠재의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잠재의식을 개발할 수 있고 의식의 세계로 떠오르지 않던 여러 가지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깊은 잠재의식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깊은 잠재의식에 들어가 있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모두 가능한 교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관념운동 응답법인데 이는 예나 아니오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질문 어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대화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최면 속에 들어갔을 때는 대화로 상대편과 말로 주고받을 수 있지만 이것은 그래 말로 주고받는 게 아니라 어떤 신호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신호를 조립하는데 예 할 때는 어떤 신호 아니 할 때는 어떤 신호 그래서 묻고 잠재의식 속에 그 상대편은 신호에 의해서 대답하고 그 신호를 보고 그걸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질문에 납득이 가면 잠재의식은 잠재의식을 통해서 대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왜 그러냐면 잠재의식에 대해서 모든 근육이 잠재의식에 의해서 지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잠재의식에 의해서 지배된 근육이 작동을 하면 어떤 움직임이 되는 거죠. 질문에 대해서 신호 답을 넣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진자 응답법. 진자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손가락 자 진자로 대답하라 그러시고 또 하나는 손가락으로 대답하라 그 뜻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진자 응답법부터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자, 진자 응답법의 요령은 출 만들어요, 출. 자, 여기에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이건 단추로 만들었습니다. 단추로 해도 좋고, 어떤 저 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문방구하고 추도 있는데, 추를 이렇게 만들어도 좋고, 없으면 반지 빼서 반지로 이렇게 만들어도 좋고, 귀걸이로 해도 좋고, 좋습니다. 약간 무거운 것이면 됩니다. 이제 추를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무거워도 좋고, 이게 그거 이런 것을 이용해서 약 8 내지 10인치, 그러면 얼마입니까? 한 20cm 되는 실, 실을 한 30cm 짜리 만들어서 20cm 정도까지 이렇게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 실을, 예, 8인치나, 예, 10인치면 25cm죠? 20cm 되는 것을 꼭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지와 검지 사이에 딱 주는 거, 이렇게 잡습니다. 그죠? 자, 보셨죠? 그 다음에, 예, 늘어뜨리고, 그럼 이걸 몸이 움직이면 따로 움직이니까, 그래서 팔은, 여러분 앉은 의자 있죠? 의자에 딱 책상에 팔을 붙입니다. 이 책상에 있으면 있다. 딱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요것은 안 움직이죠. 날 의지에서 안 움직입니다. 딱 붙이고, 내려뜨리면 이제 진자가 되는 것입니다. 팔은 의자의 팔걸이나 식탁 위 또는 무릎 위에 얹고, 몸을, 이렇게 무릎에다 이제 해도 좋습니다. 어쨌든, 그, 이대로 있으면 몸 전체가 따라 움직이니까, 그러지 않도록 팔굽만 딱 고정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는데, 앞으로 기우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스스로 진자를 움직이게 하지 않더라도 잠재의식에 의해서 손가락을 통해서 진자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움직이게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진자를 정지시킨 채 가만히 추를 쳐다봅니다. 이때 추를 잡은 손가락 움직임은 고정. 그러니까 손가락을 움직이면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의식으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고 추만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 그림에 보세요. 그림 사무 저 2에 보면 그 여러분 있는 그림이 있는데 거기에 그렇게 한 요령이 됐죠. 자, 그러면 교신 기호를 조립해야 됩니다. 네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신 기호는 뭐 일생에 한 번만 만들면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일을 물어볼 때, 예를 들어 내가 셀폰을 잊어버렸다. 차 속에 있는지 아니면 어디 뭐 안방에 뒀는지 모른다. 그럴 적에 나는 잊어버렸지만 일반 의식은 잊어버렸지만 잠재 의식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잠재 의식에 물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교신 방법은 사지태기법이 있습니다. 사지태기법은 네 가지라는 것이죠. Yes. 물어봄에 따라서 뭐라고 물어보면 예,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대답하기 싫어요, 그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Yes, No, 뭐 모르겠다, 대답이 싫다 할 적에 방향이 다 달라집니다. 그 교재에는 제가 화살표를 임의로 오른쪽 왼쪽으로 했는데 예 한다고 해서 꼭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냐? 안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예 하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움직이는 방향이 예. 자, 어떻게 하냐면 맨 먼저 사용자가 딱 아까처럼 그렇게 잡고서 이걸 떨어지게 쳐다보면서 마음속으로 하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그래, 네 가지죠. 예, 아니요, 모릅니다, 대답하기 싫습니다. 네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예.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만히 있어보세요.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오른쪽으로 움직이는지 왼쪽으로 움직이는지 그 방향이 예의 방향입니다. 됐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니요를 정해야죠. 그 다음에는 예를 정했으면 또 추를 반듯하게 놓고 다시 쳐다보면서 아니요 라고 이제 또 합니다. 그러면 한참 후에 돌아가는 방향이 생겨요. 그게 이제 아니요 방향이고, 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놓고 모르겠다 하면 좀 그러니까 돌아가는 방향이 시계 방향이 될 수도 있고 반대 방향 될 수도 있고 좌우로 움직일 수도 있고 상하로 움직일 수도 있죠. 물론 삐딱하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방향 모르겠다도 정하면 됩니다. 똑같이 그 다음에 모르겠다 말고 대답하기 싫다도 있습니다. 잠재의식이 대답하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어? 나머지 방향은 대답하기 싫다가 되겠죠. 그 그림에도 보면 그렇게 있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그림을 보면 자, 그림을 잘 보세요. 한번. 자.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옳지. 어쨌든 그림을 보셨죠? 일반적으로 양자태기법을 많이 씁니다. 양자태기법이라는 건 예, 아니요. 물론 모르겠다 대답하기 싫다도 있지만 뭐 그런 경우가 극히 드무니까 양자태기법을 많이 씁니다. 잠재의식에 들지 않는 상태에서도 이게 가능한 방법입니다. 진작 움직임이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넓게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아주 조금씩 움직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움직임이 미미하더라도 움직임 방향은 정확합니다. 주의할 점은 어떻게 움직이게 하고 싶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해할 때는 오른쪽으로 움직여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돌아가는 그대로 맡겨둬야 됩니다. 생각을 하면 생각한 대로 그게 그래 되게 되기 때문에 말로 소리 낼 필요 없고 생각만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때는 예 했는데도 안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런다 하더라도 1분, 2분, 몇 분 기다려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대개는 빨리 움직이지만 어떤 때는 몇 분 또 걸린 때도 있습니다. 대개는 바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안 움직인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좀 기다림도 있어야 됩니다. 잠재의식은 번민하고 싶지 않은 것, 불유쾌한 것, 두려운 것에 대한 물음만 아니면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하고 빨리 대답합니다. 근데 좀 불쾌하고 어떤 두려운 것이 있을 때는 대답이 빠르지 않습니다. 자, 이런 관념 운동에 의한 교신 방법을 사용을 배우게 되면 그런 우리가 이런 우리는 최면 치료사를 나는 마음 치료 전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어떤 뭐 최면 치료든 마음 치료든 또는 보통 의사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에서 진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진자가 전혀 움직이지 않더라 하는 것은 한 뭐 100명 중에 3, 4명 그러니까 거의 다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뜻입니다. 만일 움직이지 않았다라면 뭔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잠재의식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저항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만약에 움직이게 하는 걸 실패했더라도 쉬었다가 다음 기회에 또 해보면 될 수도 있고 본인이 스스로 하면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이 하면 되는 수도 있습니다. 타인 체면으로. 즉 어떻게 하냐면 본인이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와주는 사람이 자 예라고 생각하세요. 예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방법은 똑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잘 되지만 안 된다 하더라도 자꾸 연습을 하고 또 나 자기 특성상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런 진자로는 좋은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보통 손가락 응답법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없을 때는 손가락을 움직여 할 수 있대죠. 이게 아니고 그냥 손가락을 움직이라 하는 겁니다. 자 손가락을 사용하는 건데 손가락도
이렇게 있을 적에 내가 움직이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열 젓가락 건데 네 개의 손가락만 되게 예 아니요 대답을 썼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근데 이것도 두 가지만 해도 돼요. 예 할 적에 움직이는 손가락이 예의 손가락입니다. 아니요 할 때 움직이는 손가락은 아니요 손가락이 되겠죠. 예 할 때 엄지손가락 움직였습니다. 조금이라도 움직일 때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엄지손가락이 예의 손가락. 그렇게 정해놓고 조금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는 예언. 그 다음에 검지손가락이 아니요 할 때 검지가 움직였으면 아니요 검지손가락이 이제 아니요 손가락이 되겠죠. 그 손가락을 움직이려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르겠다, 뭐 말 대답하기 싫다 이것도 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새끼 손가락을 빼고는 네 개 손가락 다 할 수 있죠. 뭐 어쨌든 다섯 손가락 중에 네 손가락을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교육심 기회를 일단 조립을 했습니다. 자 거기 보면 또 조립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다 있죠. 그렇게 하시고 일단 진자를 사용하면 대답을 얻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왠지 손가락은 잘 안 된다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손가락은 잘 되는데 진자는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상관없습니다. 어떤 간에 20명 중 19명 정도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잘 반응합니다. 반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손가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손가락이 위로 올라가는 듯한 그런 때도 있고 움직이기도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움직임만 보는 것입니다. 움직임만. 자, 떨림이 되는 것도 좋고요. 어떤 때는 손가락질을 하는 형태로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만 또 기대하지 말고 손가락을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수도 있고 이렇게 어떤 손가락질을 하는 형태로 되는 수도 있고 움직임이 다릅니다. 어쨌든 움직임이 다르면 됩니다. 어쨌든 이런 걸 잘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이 관념은 응답법에 아주 재미있어서 열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런 관념 운동 방법, 응답법으로 잠재의식으로부터 정보를 얻었을 때, 어떤 진자가 기울어지거나 기울여서 흔들린다든가, 손가락이 또 위로 올라간다든가, 뭐, 이렇게 이상적인 어떤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잠재의식이 어떤 논리적 사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관 잠재의식이 대답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네 개의 기본적인 움직임으로는 대답할 수 없을 때 어떤 특이한 움직임으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예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할 적에도 예 아니오를 이제 우선했죠.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알아보는 질문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질문이 명확하지 않거나 질문 구성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또 잠재의식이 대답하기 어려우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지를 명확하게 잘 만들어야 됩니다. 잘못 움직이는 것이 나타났을 때는 왜 그런지를 잠재의식에게 또 물어보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까, 교신기어 조립하는 것만 말씀드렸는데, 제가 수첩을 잊어버렸습니다. 어디다 놓은 줄 몰라요. 차 속에 왔는지, 집에 어디 있는지, 회사에 있는지 모를 경우에, 우선, 진자 응답법으로 물어봤다고 합니다. 자, 처음에, 수첩에 대해서 내가 이걸 알아봐야지, 라고 생각하고, 하나의 목표에, 교신 기회를 그때그때 만들어야 됩니다. 한번 교신 기회를 만드는 걸 가지고 계속 쓸 수 없어요. 자, 그래가지고, 자, 회사에 놓고 왔다. Yes, no. 예를 들어. 아니면 집에 있나?
차 속에 있나? 이렇게 물어보면 노예스를 대답한다 그겁니다. 이렇게 얻은 관념운동응답법으로 얻어진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느 정도나 신뢰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잠재의식으로부터 얻어진 대답은 정확한 것으로 봐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으로 반대의 응답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런 경우는 좀처럼 없겠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뭘 물어보면서 뭘 하나의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잠재의식은 잘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주기보다는 나 자신에게 자신을 즐겁게 해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런 신호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질문에 대답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신호를 보낼 수도 있고 본인이 좋아하는 그런 신호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기분이 들기 때문에 잠재의식은 본인을 기쁘게 하려기 때문에 하려 하기 때문에 잘못된 대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어떤 선입관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또 이 진자에게 묻을 적에는 반드시 나의 잠재의식에게 있는 정보만을 물어야 됩니다. 정보가 없는데 물어보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나의 장래 일을 잠재의식에게 물어본다. 잠재의식이 내 장래에 대한 정보가 없는데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있는 정보, 그러니까 내가 잊어버렸다 그러면 잊어버린 나는 어디다 둔 건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래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잊어버리지도 않았는데 찾으려고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있는 정보만을 물어봤을 때 그게 되는 거지 잊지 않는 정보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것에 너무 재미를 붙여가지고 잘 되니까 한국에서는 미국도 그러지만 경마도 큰 도박입니다. 경마장에 가서 도박을 하는데 돈을 버는데 어느 말이 이길 것인가? 야, 1번 말일까? 60번 말일까? 이거 물어보면 대답하겠습니까? 어느 말이 이길 거라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물어보는 사람은 자기가 20번 말에 걸었으면 20번 말에 이겼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 그쪽으로 돌아가 대답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과는 틀려지죠. 진자로 했더니 틀리더라. 이것 때문에 망했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건 진자를 잘못 이용한 것입니다. 있는 정보만을 대답하는 것이지 없는 정보라든지 미래를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자, 잠재의식은 어떤 일에 대한 정보가 있는 경우에만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잠재의식이 대답한 정보는 정확하다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보에 없는 질문인데 그러면 대답을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아까 얘기했듯이 본인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잠재의식이 있어요. 특징이. 그래서 무조건 질문에 본인을 기쁘게 하는 그런 답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입견을 갖지 않아야 됩니다. 초심리학자의 경우에 잠재의식이 어떤 사람은 미래에 대한 대답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과학적인 그런 확고한 증거나 증명이 된 바는 없습니다. 어쨌든 정보가 있는 것만을 대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관념운동 응답법으로 잃어버린 물건이 그 장소를 찾는 일 가능하지만 반드시 잠재의식이 그 사람이 그 물건을 잊어버렸어야 됩니다. 잊어버리지도 않았는데 물으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 남자들 경우는 결혼한 남자들 경우는 그 와이프 몰래 그 용돈을 어디다 숨겨놓은 장소를 많이 찾습니다. 뭐 여러 군데도 숨겨놓는데 대부분은 다 발각이 됩니다. 눈치를 그 여자들의 그 와이프 눈치가 여자들의 경우에는 촉이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벌써 눈빛만 봐도 오히려 감춰도 다 압니다. 그래서 자오가 감춰놨습니다. 시계 뒤든지 뭐 사진틀 뒤든지 아니면 벽을 좀 틈새다가 껴놨습니다. 백부자를 껴놨는데 잊어버렸습니다. 어디다 놨는지 잊어버렸습니다. 그럴 때는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잊어버리도 나는 두지도 않은 물건을 찾을 수는 없죠. 반드시 잃어버린 물건에 대한 정보가 내 잠재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또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두 개 이상의 선택권이 있죠. 이럴 때도 예를 들어서 이걸 할 거냐 안 할 거냐, 무슨 일에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이걸 할까 말까 할 적에 무조건 그게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정보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하는 정보가 많이 있는데 결정을 하기 어렵다. 그럴 경우에는 관념운동 응답법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아주 그 최대로 정확한 판단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판단이 100% 다 맞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확률은 굉장히 높죠. 왜? 내 잠재의식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대답하기 때문에 최선의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잠재의식에 내장되어 있는 기억은 의식세계에서 일반의식세계에서 생각해 내는 것보다 훨씬 방대함으로 그 최선의 답을 받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재의식에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서 너무 거기에 열중하게 되면 극단으로 치닫게 되죠. 방법을 잘못 이용한 사람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여성이 그 남편을 무조건 사랑합니다.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이에 의심도 있고 있을 수가 있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 근데 피우는지 안 피우는지 모르죠. 증거도 없고 본 일도 없으니까. 자, 남편이 바람 피울까 안 피울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바람 피웠다는 증거도 없고 없는데 그냥 물어봤어요. 물어본 의도가 무엇입니까? 남편이 바람을 피우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죠.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바람을 피우고 있을 것이다 하는 마음도 들어있고요. 그렇게 되니까 이 진자는 예수 쪽으로 돌아갔죠. 예라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예라는 대답이 나왔으니까 이 사람은 그 부인은 이걸 오래 해서 굉장히 진자가 정확하다는 걸 알고서 야 이게 틀림없다.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건 틀림없다. 라고 속단을 해버리고 그런데 남편은 전혀 그런 일도 없고 아주 아내가 질투심이 너무 강하다 이런 이제 컴플레인을 했지만 자기는 바람 따는 건 피운 일이 없다고 단언을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이 두 사람은 이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데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정보가 있을 때 묻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것을 이게 잠재의식이 나타내는 그 정확한 답을 해주는 건 맞지만 잠재의식이 확실히 알고 있지 않는 이유 질문에 대해서는 정확한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질문이 아니라도 비슷한 또 대답을 얻었다고 해서 그 대답을 우리가 처음부터 100% 신용하고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중요한 일을 그렇게 확신하고 또 행동하는 것도 조금 우리가 자제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답이 예스라고 나왔다. 그 대답이 아니오라고 나왔다 하더라도 그래서 놀라는 경우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잠재의식이 대답한 것은 겨우 정확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 관념동 동작은 마술도 아니고 뭐 요술도 아닙니다. 심리적인 동작도 아닙니다. 잠재의식이 우리 근육 중에 잠재의식이 지배하는 근육이 있어요. 일반 의식이 지니는 근육이 아니라 그 근육을 통해서 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기 때문에
예라는 대답도 나오고 아니요라는 대답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걸음을 걷습니다. 걸음을 걸을 적에 아 오른발을 떼야지 오른발의 이 대퇴부 근육은 예를 들어 줄어들고 이건 늘어나라 바로 펴지고 이렇게 명령을 그때그때 내리면서 걸어가는 경우는 없죠. 저절로 걸어가지는 거죠. 저절로 양쪽 근육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이것은 일반의식이 내가 명령 내려서 그런 게 아닙니다. 걸어갈 때는 자동으로 자동이라는 것은 잠재의식이 계속 명령을 그렇게 내리는 것입니다. 처음에 물론 어렸을 때 걸음마를 배울 때는 처음 배울 때는 그렇게 하죠. 야 발을 뛰려면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놓고 그 다음 한 발을 떼서 내려야 한다 그렇게 처음에는 배우지만 걸음마를 배우고 나서 익숙해지면 뛰어갈 수도 있고 잘 걸어가죠.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건 잠재의식에서 한번 잠재의식에 입력이 되면 그냥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잠재의식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손가락을 움직이게 하나 진자를 흔들리게 하는 것은 매우 용이한 일이죠. 잠재의식으로서는. 그래서 이게 중요한 정확하다는 뜻의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나 이걸 이용하는 방법에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잠재의식에게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물을 것인가? 아까 중요하고 정확하다는 말만 했지 묻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자, 물을 적에 이렇게 놓고 이제 조립 기호 다 했습니다. 예 했더니 오른쪽으로 돌더라. 아니요 했더니 왼쪽으로 돌더라. 기호는 다 됐어요. 그 다음에 딱 기호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조용히 진작 움직이지 않도록 다 만든 뒤에 거기다 대고 소리로 내도 좋고 가만히 마음으로 내도 좋습니다. 내가 아까 잊어버린 지갑을 패스워드를 잊어버렸는데 사무실에 놓고 나왔나? 사무실에 있다. 예 아니요 대답하겠죠? 뭐 아니요 그러면 차 속에 있다. 또 집안에 있다. 집안에도 집안에 있다고는 예스 하지만 집안 어느 방에 또 그것도 물을 수 있죠? 내 서재다. 아니면 안방이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속으로 해야 더 잘 된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소리내서 해야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이 해주면 잘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의 잠재의식과 대화할 때는 나의 경우에는 그냥 괜찮지만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때는 그 듣기 좋은 명칭을 사용해 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선생님이란 말을 좋아하면 선생님 치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당신이란 말보다 당신이란 소리도 좋죠. 또는 사모님, 사장님 그 사람이 듣기 좋은 말 어떤 사람은 사장님 하면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처음에 인터뷰할 적에 그런 호칭도 한번 불러보고 그래서 그렇게 내가 사장님이라고 호칭을 사용해도 좋겠습니까? 해서 승낙을 얻어서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타인 측면에 들어가면 다시 또 잘 가르쳐 드립니다.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아까는 바람 폈는지 안 폈는지 어떤 와이프가 부인이 했다 소리고 공부가 잘 되지 않는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20살 학생인데 공부를 진짜 하려고는 해요. 잘 하려고는 해도 도저히 안 됩니다. 고교 시절에도 우수해지 못했기 때문에 대학에도 뭐 좋은 대학을 들어가지 못했고 그래서 진짜로 물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음속에 어떤 요인이 있으면 그 요인 때문에 공부를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책 부분을 한번 보세요. 질문. 이렇게 놓고 자기 스스로 질문하는 겁니다. 내 잠재의식 어딘가에 공부하는 능력,
그 능력을 방해하는 것이 작용하고 있는가요? 있나요? 묻는 것입니다. 근데 예스 방향으로 돌면, 예스 방향으로 돌면 그 다음 질문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질문을. 그것은 공부할 때로군요. 이렇게. 또 예스로 되면 이제 그 예를 들어서 한 겁니다. 그러면 공부할 때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방해를 해서 좋은 성적을 얻지 못하는가요? 예. 예로 돌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당신의 기억을 방해합니까? 또는 이것은 다른 사람이 물었을 때 얘기고 나할 때는 그것이 나의 능력을 방해하는가? 아니요. 그러면 능력을 방해하진 않는데 기억 능력은 좋은데 그러면 집중력을 방해하는가? 예. 마음속에 있는 뭐가 나의 집중력을 방해하기 때문에 공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또 질문해요. 그 때문에 공부를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도 자꾸 정신이 흐트러지나요? 예. 성적을 올리지 못한다고 해서 내 스스로 혹시 벌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아니요. 그러면 자벌도 아니야. 여러 가지 원인을 이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이제 계속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 얘기했듯이 성적 어떤 그 공부를 열심히 못하게 하는 어떤 이유가 있냐 그랬는데 그게 이제 각인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배워야 할 사항인데 마음속에 각인된 것이 있으면 그것이 방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각인된 것이 어떤 것이 있어서 공부를 방해합니까? 각인이라는 건 이제 알아야 되죠.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 시험 치고 왔는데 시험을 치다 보니까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점수를 좀 못 받아올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럴 때 아버지나 어머니가 혼내면서 너희는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멍청한 놈이니까 공부를 해도 안 돼. 이런 말을 했을 적에 그것이 각인이 돼버리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예를 들어 나는 멍청하니까 공부하면 안 되죠.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공부를 멍청인데 공부를 열심히 안 되니까 그걸 멍청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 공부를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자꾸 마음속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자 일단 이걸로서 이제 알아냈으면 그 다음 최면 치료에 들어가서 그때로 돌아가서 그 각인됐던 상황을 풀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공부를 못하는 것도 이런 각인된 어떤 것 때문에 공부를 이렇게 못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말고도 아픈 것도 그래요. 어떤 이제 어렸을 때라든지 또는 적은 나이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경험들, 무서운 걸 봤다든지 못 볼 것을 봤다든지 또 나쁜 소리를 들었다든지 그것이 각인이 되어버리면, 각인이란 건 그냥 꽉 못 찔러듯이 박혀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기억보다도 더 생생하게 그것이 원인이 돼서 어느 시기인가 그게 병을 일으키고 공부를 방해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알아내서 이제 고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질문은 계속 될 수가 있는데 뭐 여기까지만 썼지만은 그 질문의 요지에 따라서 더 길게 내려갈 수 있어요. 한 시간 좀 더 갈 수도 있겠죠? 점점 좀 들어가니까. 어쨌든 질문은 그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계속되는 부분과 또 다음 시간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